여러분 안녕하세요. 글쓰기 로드맵의 서두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의 글쓰기 센터의 서희원 교수님을 모셔봤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회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총 3회 동안 취업 글쓰기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글쓰기 그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취업 논술, 글쓰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취업 글쓰기를 총론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취업 글쓰기와 일반적 글쓰기는 뭐가 다른가요? 가장 먼저 어떠한 대상을 목적으로 글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취업 글쓰기,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가진 글쓰기에 제대로 정확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 글쓰기라는 것은 어떤 분명한 대상, 자기가 뭐 어떻게 희망하고 있는 직종이라든지 아니면 희망하고 있는 직장을 대상으로 자기가 취업이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쓰기보다는 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과 스스로를 차별화되는 어떤 방법들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효과적인 취업 글쓰기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장 크게 어떤, 취업 글쓰기에 대한 방법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보자면은, 제일 먼저 개성적인 글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한 독자를 의식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 글쓰기란 다른 글쓰기와 달리 어떤 특정한 분량을 요구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글이 압축적으로 작성이 돼야 된다라고 할수 있죠. 네, 그렇다면 처음으로 말씀해주신 개성적으로 글을 쓰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 부분이 취업 글쓰기 혹은 뭐 일반 글쓰기 쓰는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전 시간에 아마 권 보드레 선생님께서도 개성적인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업 글쓰기에서 개성적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학 교육 이전에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에서 많은 학생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근사체 답을 작성하고 근사체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 방식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규율된 사회적으로 혹은 약속된 어떤 근사체 답안에 스스로를 맞춰가고 그것을 잘 선택하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시스템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취업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데서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가령 자신이 어떤 특정한 생각이 있다, 자신의 특정한 어떤 세계관과 어떤 대상이 적합하게 맞지 않는다라고 할때그 대상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주저주저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걸 꺼려한다거나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취업에 관련돼서 원서를 내거나, 그리고 뭐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취업에 관련된 논술을 작성할 때, 그것이 마치 약속되어 있는, 그 전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어떤 시험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이 제시되기 때문에, 예전 시험 때처럼 자신이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생각을 적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뭐 공기업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라고 할 때, 공기업 민영화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모르게 자기 생각들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 쪽 시책이나 어떤 일반적인 신문 논조를 그대로 따르는 어떤 답을 쓰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기가 좀더그 자기 생각과 부합하는 것을 적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독자를 의식한 글을 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든 글에는 독자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일기도, 최근에 파는 일기들이 거의 어떤 자물쇠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일기를 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것처럼 모든 글에는 수신자와 발신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취업 글쓰기는 어떤 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그 독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그때 있어서 가장 개성적인 부분이 여기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왜냐면은 동일한 어떤 답안, 동일한 생각들이 자기만의 생각이라고 믿는 것이 대단히 그 비슷한 어떤 그 유사한 생각들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가 어떤 그 공기업 민영화라든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한 90% 정도가 보수적인 그리고 공기업은 민영화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답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각의 유무를 떠나서 어떤 그 시험이란 제도에서 그리고 자기가 탈락되면 안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독자를 의식할 때 그러니까 심사위원님 그러니까 그 답안지를 채점하는 사람이 뭐 100명분에서 100명의 답안지를 채점한다고 했을 때 90명 이상이 똑같은 답안을 쓴다라면은 자기가 어떤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90명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다른 답을 쓴 10명과 경쟁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보다 솔직하게 담아내는 것이 자기의 어떤 글에 자신의 진솔함이 담길 수 있고 그러니까 거짓으로 자기를 보여주기보다는 진실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교수님 앞서 말씀해주신 개성적인 글을 쓰는 방법과 독자를 의식한 글을 쓰는 것에는 어떤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학 교육 내에서 그리고 대학이라는 어떤 시간 속에서 그리고 수업의 과정 속에서 자기가 되게 다양한 글을 써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떤 개성적인 글을 썼을 때 자기의 어떤 숨겨진 개성 혹은 표출하지 못했던 개성이 남들에게 평가받고 그것이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어떤 기쁨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장 좋은 어떤 열린 공간이라는 것이 대학입니다. 대학에서 그 매학기 뭐 6개 혹은 5개 정도의 수업이 한 학생에게 부과되고 한 학생은 그 수업에서 해당하는 어떤 글쓰기를 그 의무적으로 부여받습니다. 그 모든 수업이 어떤 그 발표와 혹은 어떤 레포트 제출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속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다른 그 어떤 개성적인 그리고 남과 다른 자기만의 생각들을 표출하고 그것을 글로 쓰고 그리고 자기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님에게 합당한 어떤 그 점수와 혹은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개성적이라고 갑자기 개성적이 되라라고 해서 사람이 개성적이 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평소에 스스로가 같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성적인 부분들 혹은 자신의 생각들을 기르고 그것이 남한테 인정받고 올바른 생각이다라는 어떤 그 끊임없는 피드백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내에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건 어떤 그 방법론적인 부분인데요. 스스로의 생각들을 좀 더 개방적이고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 계속 역발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이 뭐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사물을 거꾸로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어떤 그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그 사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그 자기의 글을 통해서 그 사건을 좀 더 다른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서희원 교수님과 함께한 취업 글쓰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시간엔 취업 논술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랑살랑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오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예쁜 편지지에 사각사각 편지를 적어서 누군가에게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저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한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교수님께 또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교수님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저는 지금 교수님의 연구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삶의 문이 글의 주인공 국어 국문학과 박광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교수님을 잘 모르는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수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지금 국어 국문학과에서 문화연구인문, 서사문화론, 그리고 현대 한국문화연구
이 세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학생들이 레포트를 많이 제출하잖아요. 교수님이 평소에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학생들 레포트를 읽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점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젊은 만큼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도전 정신이 그 글 안에 배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읽을 때마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 나이 든 사람들하고 다르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글을 쓸 때도 그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의 글을 흉내내거나 또는 기성 문인들의 글을 흉내내거나 기성 연구자들의 글을 갖다 흉내내다 보면 자신이 가지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그 자신 있게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가장 크게 글 안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글을 쓸 때 용기 있게 도전 정신을 가지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런 책 하나쯤은 꼭 읽었으면 한다고 생각하시는 추천 도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예, 추천 도서는 많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꼭 선택하라 그러면 일단 가벼운 글이면서도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글을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습니다. 소설인데 일본의 그 근대 작가 중에 나츠메 소세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은 고양이의 시선을 가지고 인간의 삶들을 갖다가 관찰하고 있어서 아주 당시의 그 시대상도 잘 나타내고 있지만 인간이 볼 수 없는 인간의 세계 그것을 갖다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러분들에게 글쓰기를 권하는 데 있어서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글을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께 추천 도서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삶의 문이 글쓰기의 공식 질문이죠.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글쓰기란 어떤 의미인지 교수님 답변해 주세요. 글 쓰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또 연구 논문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 사실들을 추적하는 글 이런 글들을 갖다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과 또는 그 거짓 사이에서 제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또 사실하고 진실이 다르듯이 진실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로서의 어떤 태도 이것이 나의 글쓰기에 항상 배워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의 삶에 있어서 글쓰기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박광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삶의 문이 글은 여기서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학내 교수님들과 함께 글쓰기에 관해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 감사합니다.